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할슈타트와 함께 할슈타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렌터카에 대한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슈타트로 떠나보시죠. 할슈타트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호수마을입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은 모습을 연상시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할슈타트는 소금의 장소라는 뜻으로 무려 기원전 2000년 전부터 형성되었던 전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으로 유명한데요. 소금 생산을 기반으로 큰 번영을 이루며 유럽의 초기 철기 문화인 할슈타트 문화를 발전시킨 역사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오스트리아에서 꼭 가봐야 할 필수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산자락에 나무로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집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마을엔 현재 7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할슈타트의 중심인 마르크트 광장이 나오는데요. 작은 광장의 중앙에 있는 성 삼위일체상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알록달록한 집들이 마치 동화 속의 한 마을 같은 풍경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저희는 할슈타트 호수 옆에 위치한 브로이가스토프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는데요. 실내 좌석도 있지만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브로이 가스트호프엔 다양한 오스트리아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슈니첼과 굴라쉬를 주문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먹으니 음식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할슈타트는 기원전부터 이어진 소금 광산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마을인 만큼 소금 광산 투어로 유명한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광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광부들이 갱도 안에서 이용하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재밌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할슈타트 여행 가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슈타트엔 꼭 현찰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식당들과 상점들 대부분이 다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찰을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할슈타트는 1박 2일 여행보단 당일치기 여행을 추천합니다. 할슈타트는 1시간이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인데 숙소들은 시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서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1박 하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할슈타트는 잘츠부르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으니 잘츠부르크 여행 중에 당일치기 여행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만약 차를 가져오신다면 꼭 이른 아침에 오셔서 좋은 자리에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슈타트엔 총 4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P1과 P2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하기 매우 편리하지만 오전 11시만 넘어도 이미 만차라서 P4로 넘어가야 하는데 P4는 할슈타트 초입까지 도보로 약 20분, 그리고 마을 중심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어가야 해서 여행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로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꼭 P1이나 P2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가 렌터카로 할슈타트까지 이동했던 루트와 오스트리아 운전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빈에서 잘츠부르크로 이동하고 잘츠부르크에서 2박을 하며 그중 하루는 할슈타트 당일치기 여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빈에서 잘츠부르크까지는 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리고 잘츠부르크에서 할슈타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할슈타트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것보다 차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렌터카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빈에서 잘츠부르크까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한 뒤 잘츠부르크에서 렌터카를 빌려 할슈타트로 가려고 했으나 잘츠부르크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가격과 일정에 맞춰 렌터카를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알프스 산맥을 품은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동하자는 마음에 빈에서부터 렌터카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기차를 타면 볼 수 없었을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중간에 잠깐 멈추고 오스트리아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끽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빈에 있는 다양한 렌터카 회사 중에 저희는 최근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는 식스트와 유럽카 중에 고민하다가 유럽카를 선택했습니다. 유럽카는 비엔나링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 쉬웠습니다. 미리 예약한 차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 작성을 마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셀프로 찾아가면 됩니다. 수도 빈은 운전하기 조금 복잡했지만 중심지를 벗어나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도로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운전하기 편했고 또 운전 규율을 잘 지키는 편이라서 깜빡이를 켜면 대부분 양보해주고 클락션도 웬만하면 잘 울리지 않는 우수한 에티켓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선 1차선 추월차로를 100% 준수하여 1차로로 추월한 뒤엔 다시 옆차도로 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독일 아우토반과 같이 고속도로에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경우도 있었고 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바싹 붙으며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서로 생명의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느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중간중간에 라운드어바웃이 많은데 모든 차량이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주행하며 순서를 잘 지켜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운전하다 보면 주유소와 함께 편의점이 있는 휴게소를 볼 수 있는데요. 편의점에선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한 음식도 판매하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유료로 운영되는데 유료로 운영되는 만큼 매우 깨끗했으며 입구에 있는 기계에 50센트를 결제하면 쿠폰을 주는데 이 쿠폰을 휴게소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 가격을 제해줍니다. 유효기간도 1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일반 휴게소 외에 제가 추천하는 휴게소는 란드자이트와 로즈힐 푸드파크입니다. 란드자이트는 16개의 지점을 가진 오스트리아의 대형 고속도로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보통 주유소와 편의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란드자이트는 뷔페식 레스토랑으로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좀 비쌌지만 널찍하고 쾌적해서 휴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란드자이트 레스토랑 이용객들은 이곳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즈힐 푸드파크 역시 고속도로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총 3개의 지점을 가진 신규 브랜드로 새로 지어진 만큼 매우 산뜻하고 깔끔한 느낌을 가진 휴게소입니다. 이곳은 푸드코트 형식으로 패스트푸드, 파스타, 오스트리아 음식, 커피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좋은 휴게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유는 셀프였고 기름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 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조금 덜 비싼 편으로 리터당 평균 1.6유로 정도 하는 편입니다. 주유를 마치고 나서 편의점으로 들어가 해당 주유구 번호를 카운터에 말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할슈타트와 오스트리아 렌터카 꿀팁을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여행 시리즈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오스트리아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